딸 살아있지? 묶어서 가뒀잖아. 어딨어? 하, 이 자식이 우리를 훔쳐본다고. 우리한테 반응하고 그 개돼지들 난도질할 때 느낀다고. 뭐 하는 거야? 너도 흥분되지? 맞잖아. 급히. 너도 좋지? 딸이 어딨는지나 말해. 이 자식이 남자의 딸을 아직도 찾나 봐. 나중에 그 어린 거 피를 천천히 뽑아서 죽이자. 왜 이 가족이야?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잖아. 죄가 없긴. 이 남자가 원했어. 다 죽이고 싶어 했다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원장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럼 누가 책임져요? 치료비는요? 평생 저렇게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세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이 남자 절망했지? 절망했지? 절망했어. 그래, 절망했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길 바랬어. 그래서 아내까지 죽였다고? 박일도 어떻게 만난 거야? 박일도 어딨어? 이 우리 자식한테 말해줘야 돼. 그분을 찾기 전에 지가 먼저 죽을 거라고. 그분이 사냥꾼이고 그분이 포식자고 이건 그분의 눈이다 라고 말이야. 얘야, 그때처럼 도망쳐. 계속 도망쳐. 박일도 최신부 몸했지? 최신부의 동생. 동생? 그래, 그 신부의 동생 말이야. 네 또래 남자아이. 너 때문에 가족이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 말이야. 내가 왜? 근데 동생을 죽였어야 했는데 괜히 그 여자의 자리 끼어들어서 말이야. 형이 학원 빼먹지 말랬지. 이리와, 괜찮아. 도망쳐! 그 아이 실컷 때려주고 죽였어야 했는데. 신부는 동생한테 간다! 사고예요. 사고가 아니야. 손해 당한 거야. 주마가 실패했다고. 그렇군요. 실패했군요. 내가 빨리 눈치를 챘어야 됐는데. 너무 서두른 것도 그렇고. 근데 왜 오신 거죠? 아직 그 남자가 이제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의식을 할 사제가 없어. 그 남자 딸이 아직 살아있어. 감금해놨다고. 빨리 찾아야 돼. 경찰에게 맡기세요. 믿겠어?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애 목숨이 달려있어.
애랑 남자 둘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쪽처럼 어설프게 덤비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도망치겠다는 거잖아. 사제 맞아? 겁먹은 거야? 네 사수가 다 해서? 혼자서! 사람들 다 구하는 척하지 말라고요. 악마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마한테 고통받은 적도 없으면서 열지방 제국 정천 중열지방 공원 내속 제국 전천장 보화 천존 제국 정천 중열지방 제천제군 히어우크 구방지천 울송이라지반 자극공배지방 열태유벽교지급 고동미명신지서교도적이 생중년제다 배신 저우축척 천주년전항송동장 울송이라지반 자극공울송이라지반 자극공밀지방 공밀지방 울송이라지방 자극공밀지방 울송이라지반 자극공밀 나와 했는데 혼자는 위험해. 말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나. 알았어. 알았어 형. 고생했어. 나중에 갔다 올게. 아 어디? 귀신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급하다니까. 야, 어디 가? 형. 의식 중이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여, 권세와 폭력의 싸움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며 이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악신들과의 싸움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소서. 죽였어요. 자로 치여서 내가 뭘 했어? 속을 거랬지. 마귀와 사탄에 불과한 용과 늙은 뱀을 쇠사슬로 묶고 심연 속에 빠뜨리고. 근데 이놈을 어떡하지? 그 사장놈처럼 죽이자. 이놈 마누라처럼 죽이라고. 더 이상 백성들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죽어. 죄죽. 대치여 퇴즈! 늙은 신분놈처럼! 죽어! 사탄과 악마들을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옥으로 내쫓으소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 마시죠. 아니 이게 안에 뭐 하는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저
종교 행사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신부님이 뭘 하겠어요. 그냥 아니 신경 끄시고 들어가세요. 김영수 씨, 내 말 들립니까? 당신 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장 훼손된다니까!